어디든 이사를 하셨어요. 다시 박수로 예, 우리 환영합니다. 고맙습니다. 중국 구립연안지역 아동센터 예, 센터장님이라고 오셨습니다. 박수해 주시고요. 고맙습니다. 청소년 여자단 유시부터 하모니에서 오셨습니다. 박수해 주시고요. 또 인천광역시 남부 청소년회관에서 오셨습니다. 박수해 주세요. 동구 청소년상담센터, 그 남동구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오셨습니다. 여러 기관에서 함께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. 뜨겁게 박수해 주시고요. 고맙습니다. 올 한 해 우리 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망과 기쁨 또 위로를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.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온 가족이 새벽 기도하는 토요일입니다. 이 시간에 우리가 많이 기도할 제목들이 있지만요.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인천수복음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. 각 기관들, 지교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. 또 함께 일하는 산하기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1년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들 되고 또 그런 기관들 되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.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.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.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.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뭐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냥 100% 기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뭘까 싶은 조금은 답답한 마음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런저런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이 일들을 통해서 2018년 우리나라에 넘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.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입니다.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. 온 가족이 새벽 기도하는 토요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. 정말로 하나님 이 가족들마다 하늘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해 달라고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. 주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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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